있네. 1km 떨어진 거리에서도 헤드샷을 날리는 남자가 대통령 암살자라는 누명을 입게 되고 적군도 아군도 알 수 없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는데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영화 더블 타겟입니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그때 목표물을 맞추고자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1km 떨어진 곳에서도 마치 코앞에 표정물을 쏘듯 침착한데요.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총알에 반군은 기겁을 하고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 허공에 총질을 해댈 뿐입니다. 뒤늦은 반격이 숨어있는 명사수를 맞추기엔 역부족이지만 본부에서는 표창을 못 줄 망정 꼬리 자르기로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합니다. 외톨이가 된 두 사람은 포화 속에서 고군분투할 틈도 없이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타고난 솜씨 덕분에 이 남자는 3년 동안 산속에서 조용히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갑자기 그를 찾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배신당한 뒤 겨우 살아난 밤 리 스웨거. 밤 리 스웨거는 이름 모를 미군의 통성명이 반갑진 않습니다. 존슨 대령이 그를 찾은 이유는 대통령을 암살할 정보를 입수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명사수의 마음은 명사수만이 아는 법. 정평이 나 있는 밥의 능력을 잠시 빌려달라는 요청. 비록 배신은 당했지만 조국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했으므로 선뜻 거절하기 어려운 밤. 사명감을 두고 갈등한 끝에 그가 선택한 건 3년 동안 곱게 모셔놓은 저격총이었습니다. 실력이 녹슬지 않았음을 깨닫고는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워싱턴으로 향합니다. 존슨 대령에게 자신이 저격한다면 어떤 장소에 접근할지 브리핑을 하고 장거리 사격의 주요한 요소들을 요목조목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존슨 대령은 대통령 연설 당일 밥에게 동행을 요구하는데요. 필라델피아로 들어서는 긴 행렬 뒤편에는 제법 그럴싸한 작전본부가 설치되어 있었죠.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고 존슨 대령은 밥에게 지역 순찰 담당인 티몬스 경관을 소개하는데요. 같은 시각 숨어있는 암살자의 저격총은 예리하게 움직였고 밥이 빨리 첨탑의 저격수를 써야 한다고 결단한 그때 실실거리며 웃었던 티몬스 경관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는 3년 전 반군 학살 사건을 은폐하고자 움직이는 배후 인물들이 사건의 일부를 알고 있는 밥을 죽이고자 덫을 놓았고 추후 사태의 내막을 알게 된 밥이 복수를 결심하고 끝을 맺으라는 내용입니다. 몸을 숨길수록 변명할 수 없는 사건만 늘어가는데 누명을 벗으려는 밥과 존슨 대령의 치열한 두뇌 싸움도 관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대 100의 싸움을 시작한 밥. 피가 날수록 발이 묶이게 되고 도심을 헤집을수록 형량만 늘어가는 그때 도관에 든 쥐꼴로 있을 수 없어 극단적인 모험을 선택하는 액션맨. 강물에 휩쓸렸을 거라 생각하는 FBI가 헛다리를 짚는 동안 밥은 지나가는 화물선 덕택에 추격전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과 총을 빼앗긴 얼빵한 FBI라는 사실이 망신살을 뻗쳤고 당사자인 닉 맨피스는 억울하다는 밥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상황에 사실 은폐는 기본이고 오로지 대통령 암살자 밥을 잡으려고 수사망을 좁히고자 주력하는 경찰들이었습니다.
한편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가 향한 곳은 3년 전 죽은 동료인 도니의 집이었죠. 남편이 신뢰했던 사람이라 일단 믿어보는데 밥은 그녀가 오래전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 목숨을 부탁한 것이었죠. 같은 시각 얼빵한 요원이라 놀림받던 그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자 밤을 꼴딱 세웠습니다. 조금씩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밥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닉.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사라졌고 이 사실을 모르는 밥은 우선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회복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는 눈이라는 심정으로 곧 저격총을 힘껏 당길 결심을 하죠. 몸 상태가 좋아지자 이 분위기에 추파도 던져보며 작전에 끌어들일 팀원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정의감으로 그를 돕겠다는 그녀였지만 순간 도니의 죽음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말에 화가 치미는데 이런 결과를 원했기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드디어 시작된 반격. 그녀는 서툰 연기로 1차 접선 인물인 닉에게 접근을 성공하나 폼 잡으며 어설픈 분장으로 서 있자 예의 주시하던 경찰들에게 딱 걸린 밥. 주먹 솜씨는 일품이라 불편한 상황은 정리. 닉은 밥과의 만남 전에 정보를 최대한 캐내려 하고 하나둘씩 은폐 사실이 발견되고 있어 조용히 움직여보겠다는 닉의 선배. 닉은 선배로부터 중요한 단서를 듣는 순간 그를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에 의해 앞으로의 행동을 저지당하죠. It's my gun. 닉의 수사 과정을 은폐하고 역시나 누명을 씌워 자살로 둔갑시키려는 음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총 아래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미끼이자 동료인 닉을 구하고자 등장한 밥. 무력을 앞세우고 협박 아닌 협박으로 닉의 승낙을 받아내죠. 배우 세력 역시 그의 실력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 사라를 잡아두려 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모르는 밥은 작전에 사용할 무기에만 집중하는데 그곳에서 대통령 연설 당일 대주교를 쏜 범인의 정체를 듣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저격수는 수년 전 작전에 투입되어 사고가 났고 호련히 사라졌다는데 닉은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라진 명사수 미케일 셔비에게 추적을 부탁합니다. 밥을 잡고자 사라를 미끼로 쓰는 것과 동시에 무장교원들을 절차 없이 신속히 입국시키려는 존슨 대령. 홀로 남겨진 여자를 잡아두는 건 예상대로 진행되었고 이를 모른 채 결전의 날만 고대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밥과 닉. 1분 1초가 급한 순간 사라는 강간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밥은 이 모든 걸 해결하고자 미케일의 집에 침투하는 데 이르고 결국 에티오피아 대주교를 저격한 명사수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도 똑같은 설정으로
오래전 존슨에게 이용당했다고 고백하고는 3년 전 왜 미군이 에리트레아 반군을 처치하려고 했는지 사건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밥은 속류관을 차지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이권다툼에서 양산된 희생양이었고 그것이 사명감이자 국가를 위한 명예로운 일로 주입한 것이었죠. 게다가 닉은 그곳에서 죽어야 했다는 내막까지 알게 되는데 산 넘어 산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존슨 대령이 데려온 에티오피아 용병들은 미케일 별장 주변을 포위하자 닉은 네이팜 탄환으로 치열한 전투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닉은 존슨 대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후 세력의 이용만 당한 채 전직 명사수 미케일처럼 버려질까요? 영화 더블 타겟이었습니다.